천상 리더. 약간 합의점? 고독을 즐기는 사람. 제가요? 인간 섹시. 파란색이요. 파란 머리가 잘 어울려가지고. 아빠 미소. 맨날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봐요. 맨날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 귀여운 맏형. 의외의 귀염둥이. 스누피. 요즘 제 삶의 낙. 차분한 이미지랑 다르게 웃긴 그런 포인트가 많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승우 형 때문에 너무 뭔가 활력소를 얻는 것 같아서. 개그캐. 충전기. 활력. 인싸. 아, 그건 인정합니다. 조승현 씨 친한데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조승현 씨. 잘 모르겠는 사람. 음악 천재. 멋쟁이. 카메라맨. 어디서든 카메라를 들고 다녀. 따뜻한 형. 감성 폭발. 어디 이동할 때 맨날 창문을 이렇게 또 그윽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감성. 비주얼. 꽃사슴. 잘생긴 사슴. 인형. 작은 인형. 형이. 동전. 작고 소중합니다. 저한테 까불이죠. 네. 닭발. 저에게 닭발을 추천해줬기 때문에 제가 맛있게 먹고 있어서. 맛집. 맨날 맛있는 거 먹을 때 형이 시켜줘요. 맛집 대만족. 저 21살. 초등학생. 그럼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가끔 보면은 저희 되게 귀엽다. 약간 좀 애기 같은 면이 있더라고요. 막 친근한 친구 같은 형이어서. 요하나. 동생 바보. 제일 이쁨 받고 있어요 제가. 짝꿍. 강아지. 찹쌀떡. 흰 종이. 탄산. 허벅지 같아. 발차기. 그렇다고 저희를 발로 차진 않습니다. 에너지. 얼음. 좀 시원시원해요. 엄근진. 은근히 착함. 야야야 감기 걸린다. 옷 입어야. 쫄보 카리스마. 까불이. 빨래. 빨래하는 걸 취미로 삼고 자주 해서. 소파요. 맨날 막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TV를 보는데 그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공룡원. 호랑이. 뭔가 춤출 때 어흥 하고 나타나. 어흥. 말만어. 수다쟁이. 차준마. 야야 대마오. 밥 먹을 때도 야야야 밥 먹으라 이렇게. 졸릴 때 야야야 졸리다 이렇게. 개그. 진우 형만의 개그가 있는데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개그 치죠. 돌발. 준호 껌딱지. 응? 치까오게. 익숙함. 하찮다. 저한테 맨날 하찮은 형이라고 놀려가지고 저도 한번 놀려보고 싶었어요. 귀염뽀짝. 끼쟁이. 과즙미가 팡팡합니다. 숨어바라기. 빛. 꿀떡. 탱탱무. 오리가 생각이 나요. 병아리. 밝은 에너지와 넘치는 끼, 흘러버리는 매력. 걷잡을 수 없는 유니크. 알람. 은성아 일어나라. 쾌남. 시원함. 쿨톤. 아재? 약간 이런 느낌.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털털. 완전 털털하고 아재미가 넘쳐가지고. 초초초 털털이. 뜬금없이 웃김. 현실 친구. 잠 많어. 머리 안 말리고 자. 차에 타면 바로 잠들어. 팔랑귀. 고민 상담소. 공룡투. 햇님. 열정. 능금. 귀염둥이. 순수하고 맑은 결정체. 도현이 형. 도현이랑 엄청 잘 챙겨줍니다. 룸메이트. 나무늘보.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해결사. 되게 차분해가지고 고민을 잘 들어줘.
완전 매력? 댄서, 사투리, 알람. 안 일어나면 일어나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저렇게 미니야 일어나. 점점 안 일어난다. 미니야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군기반장. 미니야 빨리 치워. 눈. 시추. 형준이 치와와. 있나? 힐링 포인트. 차기 섹시 보이. 보고 있어서 이런 말 했어요. 큰 막내. 기니피그. 먹방 요정. 먹방 많이 먹는 것만 봐가지고 인정합니다. 남 다섯 개라 부르거든요. 다이어트. 은상이 동생 쫄쫄쫄 따라다니더라고요 맨날. 연기파 배우. 도현이가 되게 상황극을 되게 좋아해요. 도현이 성우. 예예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익룡. 막 아! 막 못 따라하겠는데 막. 손. 항상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그리고 되게 잡아주고 싶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유리병. 각기 다른 향기를 가진 멤버들을 담아서 이제 잘 보관해주고 또 쉼터가 되줄 수 있는 그런 유리병이라 생각합니다. 사진? 기억의 형태가 아니고 저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조금 같이 있는 시간들을 남겨놓고 싶어서. 12번째 멤버? 매일 같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곁에서 주변을 맴돌면서 저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애기요. 이제 이름을 지어준 애기 같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많은 추억도 만들고 갈 거니까. 제가 노력하는 이유? 예쁜 사람들? 엑소원이 존재하는 이유? 웃게 해주고 싶은 사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아닌데. 잘 부탁드립니다. 웃을 때 제일 이쁜 사람들? 웃게 해줄게요. 이뻐요. 지금 조금 웃으신 것 같은데 미소가 띄었어요. 웃을 때 제일 이뻐요.